30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내돈내산 상품이 나왔어요. 이 상품은 어린이 보험은 아니에요. 성인 보험인데 30세에서 4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3대 진단금이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돼요. 또한 3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고요.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 60세 이후에 3대 진단금이 체증여로 진단비가 2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험료 또한 저렴한데 3월 말까지만 판매가 된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담보가 가맹 없이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가 만원 이상만 하면 가입이 되니까 최저 보험료가 거의 없다시피 이제 설계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60세에 두 배로 되는 진단비가 체증형으로 60세 이후에 두 배 진단금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완납 이후에 업계 최대 환급률로 끝까지 남다는 게 일단은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2월달 우리 재가구병. 네, 요즘 치매보험의 핫 이슈죠. 재가구병. 재작년에 라이나에서 판매가 되면서 그 다음에 손해보험, 테이지손해보험.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판매가 가능해요. 훈구까지 63세까지 90만원 가입이 되죠. 네, 3월달에도 또 같이 연장이 되었죠. 63세 이후로는 50만원. 그래서 납입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훈구생명 90만원. 이 부분도 3월달에 판매가 가능하다. 네. 그리고 제가 PPT 뭐 사진이나 영상 안 찍으셔도 돼요. 이따가 그 저희 각 대표님한테 자료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달에 각 보험사 보험료 인하. 일단은 이번 달에 각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다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예정일 인상이면 보험료가 인하가 되잖아요. 3월달에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데 과연 3월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인하가 될까? 아니면 인상이 될까? 자, 3월 지금의 골든타임이에요. 정격 보험 기적 시즌이 코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보험료 추이를 보면요, 2020년 4월달에는 예정일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이 됐고요. 재작년도에도 역시 보험료가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도 역시 보험료가 인상이 됐고요. 근데 저희는 3월달에 항상 매출이 두 배가 올랐어요. 보험회사의 성수기는 언제죠? 바로 3월달이에요. 절판다. 그래서 3월달이 올해도 3월달이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지지만 우리 비대면이나 온라인 쪽에는 3월 15일 넘어가면 엄청 많은 전화가 올 거고 전체적으로 설계사분들도 연락이 많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4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인하가 될까요? 아니면 인상이 될까요? 네. 자, 4월 1자로 일단은 보험료 인상을 보면요. 지금 4월달에는 위험률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또 예정일이 인상되면 보험료가 인하가 되는데 지금 과다하게 지금 위험률 조정으로 4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이나 아니면 유병자보 이 두 가지 상품은 거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자녀보험은 조금 인하가 되지만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저희가 권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달 보험회사 이슈상 간단히 6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4월달 계정 앞둔 수고사. 3월이 지금 가장 가입하기 적합한 골든타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손 어린이 성인보험, 간병보험, 어디 보험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우리 팀장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아니, 대표님, 보험하기 과연 어디 보험사가 가장 저렴해요? 3월달에는? 어린이보험, 간병보험. 네. 물론 본인들이 설계 지적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손해보험 12개가 어떻게 다 보험료를 다 설계해봐요. 그래서 저 보험안이 일단은 보험료를 각각 가장 저렴한 회사가 어딘지 여기 제가 1위부터 3위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 고객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한정품 내 진단비. 네. 엊그저께 메리츠 화재로 한정품 내 진단비가 나왔죠. 암 한정품 내 내열과 허혈성, 중증 외상, 중증 화상. 그런 부분들도 같이 비교해 드릴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요즘에 암 치료에 끝판왕 중위자 가급기 치료.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중위자 가급기 치료. 요즘에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항암 방사선, 혹시, 그리고 중위자 가급기 치료가 2분이면 끝나는데요. 비용이 매우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커버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35세까지 어린이 보험.
풍구, 롯데, 삼성이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근데 KB 그리고 하나손에 보면 엊그저께 출시가 되면서 35세까지 가입이 가능이었어요. 여섯 번째로는 기타 신상품과 절판 상품 세일즈 부분에 대해서 좀 보험왕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3월만 보험사별 절판 이슈입니다. 일단 3월달에는 보험사별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수급이, 암수급이, 간병인 사용이 한도가 한시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통합보험이죠. 우리가 통합보험이나 어린이고 유병자고 전부 다 부정 내 1,000만 원이 상향조정이 됐어요. 네, 얻기 유일해요. 그 질병운이자니까 어린이고 5,000만에서 1억까지 올라간다. 그 상해후이자니는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 DB손해보험이죠. 지금 질병 종수들이 5종 매우 저렴하잖아요. 5종 기준으로 보험료가 1,000몇백원인데 타사 같은 경우는 5종이 2만원, 3만원대예요. 그러면은 2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데 4월달부터는 5종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더라. 세 번째로는 순환계제나 IC19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홍구과제 3,4번대 잘못됐네요. 3,5가 3대 질병, 암내시 및 통원비가 32만원 가능하고요. 간병치대 12대 1,000만원, 통합 자녀에서 산정증대 3,000만원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삼성화재죠. 질병수급비가 건강보험과 간병보험이 일단은 50만원까지 올라갔고요. 또 KB손해보험과 더불어서 보감치료비가 50만원. 그리고 355-1. 이 355-1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55가 맨 끝에 뭐가 뭐죠? 국대 지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355-1은 뭐냐면 암만 보는 거예요. 5가. 그래서 325처럼 5가 암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355-6도 있어요. 이거는 국대 질환에 대해서 고지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20%, 여성 10%가 안정한 할인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4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월에만 반짝 가입할 수 있는 추천 플랜이에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비와 수수비를 같이 넣어서 일단은 세트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풍구화제 같은 경우는 355. 그래서 우리가 3대 통합 있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요즘에 입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정도 입원하고 통원 치료하는데 요 3대 진단금에 대해서 통원 치료 보장을 32만원까지. 그래서 네 번째 20만원, 10만원, 2만원. 3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 세 번째로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유병자, 어린이, 그리고 성인보험에서 I-49, 기타 부정맥이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완벽하게 알아두시는 것보다 아 이렇게 해서 3월달에 돌아가는구나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성비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 과연 어디가 저렴할까? 또 유병자 실손도 어디가 저렴할까? 일단은 실손보험 보면요, 지금 빨간색이 가장 저렴한데 어디가 가장 저렴하죠? 현대해상. 네,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해요. 물론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렴해도 나중에 2, 3년 후에 갱신될 때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료가 더 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액면가로는 처음에 가입할 때는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하다. 표준형은. 그리고 유병자 실손보험도 역시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하다. 현대해상 실손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죠. 우리 팀장님들 실손보험 잘 가입을 안 시켜드리죠? 네, 여러 가지. 나중에 보험 청구도 그렇고,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 좀 이렇게 많이 추천을, 좀 실손보험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손보험 다음에 암, 뇌, 심. 일단은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 비싼지 한번 제가 비교해 볼게요. 암 같은 경우는 90일 면책기간 후에 100% 보장이 되는 암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 미만 시 50%, 1년 이후에 100%짜리가 있지만 요즘에는 90일 다음에 100% 가입이 되는 회사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은 이제 하나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건데요. 감액 없는 암보험. 일단 밑에 보시면 1년 이내 감액 없는 회사가 한화, 메리티, 디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험료와 비교한다면 한화 암보험이 매우 저렴해요. 네. 아직까지는. 네. 3월달에 보험료 설계해보니까 하나손해보험이 저렴하다. 우리 색깔 보면 어딘지 아시죠? 빨간색, M사, 예, D사 다 아시죠? 일단 여기 보시면 1년 내 감액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보험료 차이가
230원 차이에요. 230원. 네. 아, 330원이네요. 330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1년 미만의 감액비가 없는 암보험으로 당연히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서 하나둘의 목이 암진단비가 가장 저렴하다. 자, 다음에는 내열과 심혈관 가성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40세 여성 남성 기준으로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를 비교해 봤어요. 네. 근데 설명을 해보니까 암 같은 경우는 하나가 역시 저렴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 유사암은 DB손해보험이 저렴하네요. 내열관 역시 하나가 저렴하고요. 심혈관은 KB손해보험이 많이 저렴했어요. 물론 KB랑 메디치 보험료가 많이 인하가 됐지만 아직까지 하나나 좀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좀 더 저렴하다.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암진단 등의 하나가 가장 저렴하죠. 그리고 유사암은 KB가 저렴하고 뇌질환, 심장질환은 역시 한화 손해보험이 저렴하더라.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3,000만 원, 또 이제 모만하게, 그 다음에 유사암 20%니까 600만 원, 뇌질환, 심장질환 2,000만 원쯤 설계를 해보았어요. 역시 1,000만 원 기준대로 하나가 가장 저렴하니까 진단비를 뭐 2,000넣든 3,000넣든 보험료는 하나가 많이 저렴하겠죠. 진단비를 많이 넣을 때마다 보험료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난다. 각 회사별로. 그래서 가성비 측면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암내신이 저렴한데 연계조건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타사가 연계조건 없는 데가 더 저렴할 게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3D 진단만 있는데요. 일단 최고 연계가 2,400원이면 돼요.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상해 사망 후위장이 있고 밑에 치약, 네, 중환자실 입원단 보시면은 2,428원으로 끝이에요. 뭐 타사처럼 상해 사망 1억, 뭐 후유장애 이런 건 절대 안 넣어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400원만 투자하면 이 3대 진단금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1위가 하나손해보험. 요즘에 롯데손해보험의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요. 롯데도. 근데 2위가 롯데에, 3위가 KB손해보험. 네, 이렇게 저렴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하나가 가장 저렴하고 2위가 롯데, 3위가 KB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가성비 가장 저렴한 쪽으로 성인보험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대 전에 어린이보험, 과연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자녀보험이에요. 하나가 역시 저렴한데요. 네, 하나 암진단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이나 뭐 내혈관은 DB손해보험이 남성은 좀 저렴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하나가 가장 저렴하다. 네, 그러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 그 다음에 내혈관이, 암이랑 내혈관이 가장 저렴하고요. 심혈관은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대요. 근데 3대 진단금, 암 따로, 뇌질환 따로, 그리고 심혈관 따로 이렇게 못하시잖아요. 3대 진단금만 전체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하나가 가장 저렴하다. 네. 그래서 어린이보험 가성비 순위로 따진다면 남성은 1위가 한화손해보험, 연계조건 있고 2천 몇백원밖에 안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 2위가 DB손해보험, 3위가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하다. 여성은 하나가 가장 저렴하고 2위가 롯데. 롯데 같은 경우는 2대 질병이 워낙 저렴해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3위가 3대 회사 저렴하다. 자, 간편신다 보험이에요. 그 유병자 보험. 60세 이후로는 빨간색 어디가 가장 많죠? 롯데 손해보험. 60세 이후로는 병력이 없으신 분들도 표준형으로 가입은 안 하죠. 왜? 60대 이후로는 표준형은 한도가 작아요. 그래서 병력이 없다 할지라도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죠. 그래서 455보험은 롯데 손해보험이 암내신이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롯데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60대가 간편보험. 1위가 롯데, 2위가 DB, 3위가 메리츠예요. 남성, 여성은 롯데, DB, KB. 네, 그래서 유병자 간편 355 보험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성비 저렴한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편 유병자 보험. 네, 가성비 순위 365, 325, 335, 455 어디가 저렴한지 이거는 저희 이사님께서 저희 한명기 이사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365 총합병 보험에 일단은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37세, 47세, 57세 기준으로
보기를 보면 남성은 KB가 가장 저렴하고요. 초반평, 판교보는. 그리고 여성분들은 현재산이 저렴하다. 자, 다음은 325예요. 일반은 3,000, 20%, 600. 내외가 허해서 1,000만원씩 넣었을 때 325 같은 경우는 남성은 삼성화재가 가장 저렴한데요. 37세, 87세, 57세 기준으로.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농협 손해보험이 타미오가 저렴하다. 자, 다음은 335예요. 335 같은 경우는 37세 같은 경우는 KB 손해보, 그리고 나머지는 메리츠화재가, 메리츠화재가 이번 달도 법률가 많이 인하됐죠. 그래서 47세와 57세는 메리츠가 저렴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55는 농협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다음은 355. 355 같은 경우는 남성 메리츠가 가장 저렴하고요. 57세 같은 경우는 롯데 손해보험,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역시 롯데 손해보험이 암, 뇌신이 가장 저렴하다. 위 담보로 일반한 부산 열감만 넣었을 때 일단은 롯데 손해보험이 여성분들은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산전투쟁, 과기사별 비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산전투쟁 진단비 요즘 많이 판매하시나요? 다 반응이 없으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내혈관과 소혈성, 특정 신장질환 많이 갈구하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산전투쟁 진단비를 요즘에 좀 추가를 많이 갈대요. 물론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약물 치료나 수술, 시술, 혹은 산전투쟁 환자로 분류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산전투쟁에 부시는 설계사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에 뇌혈관, 심혈관 같은 경우도 한번 진단받고 시술하고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Q코드 그리고 S코드 외상성 뇌출혈 이런 부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1-2천 정도 뇌혈관과 허혈성 중복해서 혼합설계에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011년 1월 전에 가입한 간편보험, 그 전에는 325 보험밖에 없었죠. 보험료 매우 비쌌어요. 그리고 대출혈 뇌졸중 급성밖에 가입이 안 됐고요. 그리고 산전투쟁가 없는 유병자, 작년 9월 이후에 산전투쟁 진단비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전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주 타겟으로 저희가 업데이트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리점에서는 기존의 산이와 유병자분 가입하신 분들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다시 추천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혈성 아니면 355으로 산전투쟁과 뇌질환 신장질환을 같이 추천해서 설계해도 요즘에 좀 힘든 부분에서 가만 고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산전투쟁 대상이에요. 네,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건강보험에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오픈,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등에서 국가에서 90%에서 95%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뇌혈관, 심혈관, 중증화상, 외상, 희귀성, 중증난치, 치매 이런 부분들 본인 부담금 5%에서 10%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산전투쟁은 암 같은 경우는 5년, 나머지는 거의 다 30일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 외에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타겟으로 뇌혈관, 심혈관을, 심혈관은 먼저 탑재가 됐죠. 그리고 DB손해보험에서 중증난치성, 희귀질환을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암 산전투쟁 진단비가 최근에 몇 군데 보험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10명 중 5명은 암 산전투쟁으로 지금 해당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나머지는 희귀난치, 치매, 결핵 이런 순으로 지금 산전투쟁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산전투쟁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 본인 부담금, 그리고 뭐 선택 진료비 외, 아니면 각각, 아니면 상급 종합병실, 이런 부분들을 본인 부담으로 납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비급여, 뭐 다비치나 비급여 치료제죠. 히드루타, 모티보, 약 처방전, 입원 10대, 아니면 2, 3인실 상급 병원, 아니면 선별 급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본인 부담으로 납입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이런 부분들에서 케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산전투쟁 진단비를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국가 산전투쟁의 한계와 문제점. 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 뇌질환 후유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장기치료 생활비를 필수, 산전투쟁 진단비가 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올 거가 될 때 멜츠 삼각근대. 그래서 멜츠 화재에서 며칠 전에 다시 암 삼각근대 진단비가 출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비급여 치료 많은 암 치료비, 멜츠 암 삼각근대비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사고 누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국가 삼각근대의 함께 문제점. 왼쪽에 보시면 암 치질환과 희귀 질환이죠. 여러 가지 질환이 돼서. 그래서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난치 희귀질환 32.7% 국가 보장과 100% 유치는 멜츠 통합 삼각근대로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삼각근대 직업 교육고지예요. 일단은 DB손해보험과 그 다음에 현대이나 그 다음에 KB손해보험은 내열과 허혈증만 됐다가 몇 달 전에 DB손해보험이 뭐 여러 가지 담보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뒤늦게 나온 멜츠 화재에서 드디어 암,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 외사, 난치성, 희귀질환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암 산적, 여러 가지 산적증의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51%가 암 환자. 네, 방금 전에 설명 드렸고요. 네, 타사 같은 경우는 단락, 고장, 심장질환과 뇌혈관계 고장이 안 된다. 근데 멜츠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암 산적증대,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멜츠만 가능한 올커버 산적증대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멜츠 화재 이번 발표 시책이 엄청 풍성하죠? 네, 거의 뭐 1주차 1200% 2주차 엄청 많은데요. 멜츠도 또 같이 영업하면서 시책도 풍성하게 많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암 산적증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타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디비나 현대나 케이 같은 경우는 보험료 차이가 2-3천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중증이나 희귀질환 내열과 허혈증만 되잖아요. 근데 암을 추가해가지고 차라리 암이 들어가면 비싸겠지 생각만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바로 확인하면 2-3천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암에 포함이 되는 50%의 확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멜츠 화재로 추가로 가입되고 아프지 않다는 거죠. 최저가 만원대 올커버로 가능해요. 그래서 여성 남성 만원대로 보험료가 가능하고요. 20년당 100세 만기로 일단은 10년 갱신형으로 설계를 해본 거예요. 물론 갱신형이 갱신형으로 판매가 되지만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갱신형 암진단이나 내장 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같이 추가로 가입을 시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각 회사마다 산정품의 일단 내용인데요. 멜츠가 독보적으로 전부 다 뒤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보장을 완벽하게 된다.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롯데, 하나, 농협은 뇌질환 심장질환밖에 안 되고 나머지도 DB 같은 경우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암에 대해서 산적증대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산적증대 종지부를 찍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산적증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멜츠 같은 경우는 암은 최대 5번, 유사암은 각기 경제에 각각 보장해서 4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암 진단금을 받았어요. 예, 통합 산적증대 2천만 원 받았으면 3년 이후에 위암을 진단받으면 또 2천만 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진단금을 받았으면 나머지 4개가 살아있다는 거죠. 저희가 암 보면 잘 아시겠지만 암 진단 받으면 최초 1년을 받고 끝나죠. 물론 나중에 유사암 각기 경제는 각각 최초 2천만 원씩 보장이 되지만 멜츠 같은 경우는 또 걸려도 또 받고 또 와. 네, 그래서 계속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멜츠, 하마, 한국, 헤비 산적증대 51%는 암 환자다.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암에 대해서 산적증대 진단비가 없다.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보장이 커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멜츠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암산적증대 플랜인데요. 플랜은 왼쪽에 보시면 엄청 많죠. 암, 뇌질환 많고요. 흉부이나 하마 같은 경우는 뭐 암산적증대도 있고 뇌질환도 있지만 거의 다 심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근데 멜츠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산적증대 진단비를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대세는 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진단비를 갖고 치료비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암 치료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암 치료비의 끝판왕,
질자 가속기 치료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사망률 높은 3대 폐, 간, 치장암. 예전에는 폐암, 간암, 치장암 걸리면 거의 몇 개월 못 사고 거의 다 사망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 보면 질자 가속기 치료법으로 암만 표적해서 죽인다는 겁니다. 암세포만. 나머지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요. 기존의 치료법은 모든 세포에 대해서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하는 부작용이나 고통이 적은 꿈의 치료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치료기간이 2분이면 끝나요. 주인자 가습기 치료. 하지만 비용 자체가 비싸요. 국내 치료기가 약 4천만원 이상, 치료 시간은 2분에서 5분 정도, 10일만 받으면 끝나는데요. 특징은 양성자보다 12배 가량 무거워서 암세포를 훨씬 많이 파괴해요. 치료 시간이 짧아 대부분 통원 치료하는데, 하지만 신선 통합, 한돈 얼마죠? 하루에 통원비가? 20에서 25만원. 적죠. 그 비용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인자 가속기 치료 받으면서 고가의 치료비는 대비가 필수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자, 각 회사마다 항암 방사제 약물 치료비 또는 암포험이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쭉 보시면 저기 흉부가제가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5천만원까지 되죠? 근데 타산수가 얼마 돼요? 500, 2천 밖에 안 돼요. 그 네이트가 지금 저희 3천만원까지 가입되었고요. 근데 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보는 저기 통원치료 통원치료 하시면 52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실손보험 외에 플러스 알파로 52만원을 항암치료할 때마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좀 흥부화제 좀 브랜드 몸 잘 나오나? 여러가지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암치료는 흥국화제나 메리츠화제 이 두 군데로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흥국화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5천만원, 하나 방사도 5천만원 탑재가 됐고요. 밑에 보면 52만원, 30만원, 20만원, 2만원, 또 52만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0년 갱신형으로 40세, 50세, 60세, 3만원,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은 이제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하나손해보험은 지금 보시면 항암 방사제 약물 치료비가 한국보다 좀 적죠. 2천만원 그리고 통원비도 32만원까지만 보장이 된다. 그래서 흥국화제를 먼저 포함적으로 먼저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나 메리트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즘 추세가 어린이 보면 좀 점점 35세까지 바뀌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고연령화 되면서 다시 어린이고 예전에는 뭐 어린이 보험이 15세, 20세만 가입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30세까지, 또 35세까지 몇 군데가 5살 정도 더 늘려놨어요. 자, 어린이 보험이죠. 어린이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합성어죠. 어린이 보험. 성인보험과 비교를 하자면요. 보장 한도는 차이가 좀 나요. 어린이 보험이 한도가 좀 더 높다. 두 번째는 납입 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암, 뇌혈관, 허혈성. 지나치 납입면제 되잖아요. 근데 성인보험은 암, 뇌염증 급성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급성 심근경색 걸릴 확률 몇 프로? 10%. 네. 근데 반대로 허혈성 신장질환 매우 높아요. 네. 허혈성 신장질환. 그래서 허혈성 신장질환은 100만 명 정도가 진단을 받고 급성 심근경색은 한 10만 명 정도. 그래서 거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납입면제까지 같이 원한다면 어린이 보험을 추천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맥기간은 어린이 보험이 90일 이후에 100% 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MZ세대 지금 하나가 몇 시간 나왔어요. 3월 6일 날. 예, 저도 잠시 기대했는데 그 다음날 저희 담당자죠. 저기 안동대학교 담당님 죄송합니다. 네. 설계보니까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하나 어린이 보험. 네. 보험료가 비싸가지고 저도 나 잠시 기대하고 작년에 1년 전부터 기다렸거든요. 한국개발팀에서 저한테 그 팀장이 와가지고 어린이 보험 현재상은 내가 우리가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기나 막 피칭하고 그랬었는데 딱 내놓았는데 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그래서 아 정말 죄송하다. 일단 보험료가 적으면 되는데 일단 하나 같은 경우는 35세까지 가입이 돼요. 신상품이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다자녀 2명 이상이면 3% 그리고 하나 자동차고 가입하신 분들은 5% 최대 8%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 헬스케어 서비스.
이 헬스케어 서비스는 우리 생보사 있죠? 헬스케어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 가지 상담받던가 이러면 계약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네 번째는 성장 단계는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 여러 가지 10개의 담보가 추가로 신설이 되었어요. 다섯 번째로는 노스코링에 가까운 전 연령이 노스코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다. 자, 여섯 번째, 23년 3월에 선착순으로 일단 스마트 체중계를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모와 자녀의 함께 준비가 가능하지만 역시 보험료가 비싸다. 자, 어린이보험 35세까지 가입 가능한 꼬파나 어린이보험 다섯 군데 훈구화제 그 전에 있었죠. 또 KB 이번 달부터 35세까지 다섯 달 더 연장이 됐어요. 어린이보험 그리고 롯데 토닥토닥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하나 어린이 비싸다. 자, 삼성 예동대상 지금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되죠. 뭐 연장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30세까지 3월달까지만 판매가 되죠. 삼성 예동대상은 암 내분증 급성 심근경색시에 납입면제예요. 이건 어린이 보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보면 뭐 암은 KB가 저렴하고 여성은 롯데가 저렴하고 뭐 다 기준파 중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35대 가격대 중에 1위가 롯데, 네, 토닥토닥. 2위가 5세 더 늘어난 KB손해보험 어린이보험. 저렴하고요. 이번 달도 할인이 들어가 있죠. 3위가 하나손해보험. 네,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더라. 자, 나머지는 기타 3월달 신상품과 절판되는 이슈사항이 돼서 한 방에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상위협의장의 최대 10억. 네, 상해협의장이 지금 지방에서는 상해협의장이 15억까지 판매를 한대요. 네, 상해협의장이 15억. 상해협의장이 지금 부정으로 거의 안 가요. 그래서 15억까지 가입은 가능해요. 그런데 타사들은 1억 2억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15억까지 하려면 뭐 4~5군데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보험료도 많이 비싸고 되게 복잡하니까 깔끔하게 3만원, 4만원대로 현대에다 5억, 삼성화재 5억, 10억 플랜. 네, 3~4만원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설계서를 보여드릴 건데, 현대나 삼성화재 아직 부족을 안 봐요. 업계 부족을. 그래서, 3월 달에 어린이보험 30세까지 10억으로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현대상이에요. 현대상은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에요. 또 25세 기준으로 20년당 90대 만들고요. 약간, 글씨가 좀 안 보이긴 하네요. 25,300원대. 그래서, 그 상해사망 후기장애랑 같이 5억을 주면 되는데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다 보니까 상해담보를 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25,000원 보험료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25,000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삼성화재는 보험료가 여기 보면 13,000원대가 돼요. 보험료가 13,000원대. 25년나 90대 만기로 그냥 통으로 상해사망 후기장애 5억을 넣었어요. 상해후기장애 5억을. 그래서 보험료가 12,000원인데 보험료가 13,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25세 기준으로 남성 25세 기준으로 38,000원으로 상해 후기장애 내 타고다 장애 지급률 곱하기 한 다음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가다가 넘어져서 우리가 관절 수술했다 20% 나오죠. 그러면 15 가입되니까 2억이에요. 양쪽 하시면 4억 나오죠. 그리고 우리 허리 디스크 물론 진동이지만 상해 기여들이 있어서 3%나 5% 나왔다 그러면 얼마죠? 5,000만 원. 네, 5,0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상해 협의장이 10억 플랜 이번 달 좀 열려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판매 전략으로 가입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보험 후의장의 3%부터 1억이 현대상과 KB손해보험이 가능하죠. 질병 후의장의 현대와 KB 1억씩 그리고 상해 협의장의 현대 5억 KB 삼성화재 5억 그래서 10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현대상 기타 부정매.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인보험, 유병자보험, 어린이보험 모두 다 1,00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해요. 우리가 심장질환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죠? 협심증. 협심증이 가장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아예 사실 지난해 1,000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현대상도 가입이 되려면 20세가 22세가 그 이후는 500, 그 전에 1,000만 원만 가입이 됐는데 이번 달에는 3월달 그냥 한식판매로 유병자든 어린이든 종합보험이든 모두 다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전매 환자 수가 거의 아이패시 부전, 기타 부전매 거의 49% 정도 차지해요. 49%. 전체 부전매 환자 3명 중 1명은 아이 49다. 아이 49. 네. 49가 가장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부전매만 따로 가입을 원하는 분도 있어요. 거의 중복해서. 네, 한도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 최고로 1000만까지 기타 부전매 되고요. 그 남이 면제까지 가능하죠. 현대에서만 지금. 뭐가 되는지 볼게요. 부전매 아이 47, 48, 49, 신부전, 그리고 아이 46, 인공소생에 성공한 신장증진. 이게 다 남이 면제가 돼요. 이런 부분. 그래서 현대에서의 남이 면제가 되고, 또한 이런 진단받은 어떻게 돼요? 30세 만개로 100세까지 연장이 되죠. 그래서 현대에서도 어린이고, 아무래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디슨 뽀뽀하기예요. 매주 뚜뚜하기 엊그저께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지식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보험 청구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두 가지 암을 한 번에 수술했는데 진단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번밖에 안 나오겠죠. 하지만 매주 뚜뚜하면 틀리다. 왜? 뚜뚜 걸려도 뚜뚜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질병 코드가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나왔다. 진단 시기가 21년 1월 16일 날. 식도암과 위암을 받았어요. 우리가 암진단금이 있으면 둘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받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매주화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건데요. 또또암으로 가입을 했으면 폐암과 그 다음에 림프암이 같이 걸렸어요. 같이 걸리면 각각 1억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받으시고 나머지 3개의 암 부위암은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 나머지 부위암은 살아있다는 거죠. 네. 오른쪽 20년 9월달에 식도암과 혈암이 걸렸어요. 일반적으로 암보험 가입하면 최초이 돼 7천만원만 주고 끝나겠죠? 당연해요. 근데 똑똑암 같은 경우는 식도암이 10대 특정하면 7천만원, 혈암에서 7천만원, 합이 1억 4천만원까지 보험을 받고 납입 면제가 돼서 나머지 3개 부위암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통화암 진단비 좋은 점은 진단 시기가 식도암 위암을 걸리고 각각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다. 암이 예를 들어 3군데 걸렸어요.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똑똑하게 진단 코드가 일반 암보험에 비해서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일반암 진단비는 질병 코드가 93개, 똑똑함 역시 93개인데 5개 부위로 나눠가지고 각각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원발암, 2차암 다들 아실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또 기존에는 저렴한 똑똑함으로 완벽하게 원발암과 2차암 보장이 된다면 3월 7일 새로 나온 똑똑함으로 저렴하게 재발암과 전이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약이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완벽해졌어요. 완벽해졌기 때문에 똑똑함으로 이번 달 높은 시청자와 함께 같이 추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운전자 변호사 손님이에요. 일단은 7천만 원까지 DB손해보험이 작년에 7천만 원 이제 매출도 나온 거고 경찰 기도전에 DB손해보험이 나오면서 모든 보험회사가 일단 경찰 기도전 다 탑재가 됐죠. 그리고 매출처럼 처음에 7천만 원 나왔다가 모든 보험사가 7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운전자 보험 한번 그냥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자동차 부상요금 다 30만원 축소가 됐잖아요. 10달이든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11등급 대표적인 게 뭐죠? 머리, 뇌임판. 네, 뇌임판 진단 시에 100만원까지. 근데 뇌임판 받기 진단 어렵다 하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병원 가서 아우 저 어지럽고 저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 뇌임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11등급 하가 100만원, 하가는 3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렇게 있는데 11등급 시에 뇌진탄, 비모골절, 손가락골절, 발가락골절 이런 부분이 11등급인데요. 특히 뇌진탄, 네, 뇌진탄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하나 가졌다고 어린이고 35세까지 가입이 된다. 신상품이니까 한번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35세, 그 10가지, 타시, 두돌, 수족구, 후두, 어린이, 청소년, 담보가 탑재가 됐고요. 아이 49, 최대 1000만원까지, 내열과 홀터 진단비는 35세까지 4000만원 가입이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1호 종수리비가 5조 기준으로 1,500만 원. 근데 1,500만 원 하면은 여러 가지 스코링이 좀 붙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 하면 스코링이 안 붙는다. 그 밑에 헬스케어랑 뭐 여러 가지 다자력, 자동차 5%, 그러니까 최대 8%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눈에 보는 당기나 종신보험. 요즘에 종신보험 판매를 하시면 어떻게 판매하시죠? 거의 20년, 10년, 거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 5년이나 7년, 그렇게 많이 업체들이 해드리고 있어요. 각 보험사마다 5년일 때 어디가 원금이 가장 빨리 되고 7년일 때 어디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봤어요. 일단은 5년 기준으로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가 가장 환급률이 높다. 5년 날일 때 단기나. 네, 그 7년 기준으로는 매트라이프 100만조 그리고 DB생명이 7년 날일 때 환급률이 가장 높다. 그 요즘에 또 매트 같은 경우는 시책이 230%인가요? 250%인가요? 100만조 환급률도 높고 시책 이런 부분도 매우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간편. 간편 종신보험도 요즘에 단기납입으로 많이 판매해요. 근데 간편보험도 종신보험 일반 표준체와 환급률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5년 납입일 때 그리고 7년 납입 때 0.2% 차이, 표준형이라. 그래서 7년 납입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매트라이프 100만조가 DB 쪽으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5년은 ABL과 KB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월 13일 며칠 후에 라인하 등에서 치매 재각 유병 보험이 상품이 출시가 돼요. 아, 치매 보험 물론 그 전에 있었죠. 재각 유병 70만원. 그런데 어떻게 바뀔까요? 자, 라인하 등에서 전염권 신속 치매 보험이요. 지금 경증, 재각 유병을 1등급도 5등급까지 60세까지는 7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돼요. 하지만 신혈구병은 없었죠. 라인하가. 네, 신혈구병 없었고, 치매 케어보험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1도시에 치매로 인해서 경증일 때는 하루에 2만원씩 365일 보장해주고 180일 면책 다시 365일 중증이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4만원 하루에 6만원씩 그래서 한 달이면 180만원 1년이면 2,190만원 보장받고 또 180일 면책 또 보장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13일날 개정이 어떻게 되냐면 경증 똑같아요. 치매 경증 경증과 중증 그 전에 재각급여가 1, 2등급이 따로 신설이 됐어요. 1, 2등급 받으면 추가적으로 더 재각급여 금액이 나오고요. 그 장기요양 1등급도 5등급 신설급여가 따로 추가됐어요. DB나 한국 동양처럼 신설급여가 따로 신설이 되었다. 3월 13일날 추출하는 예정입니다. 자, 라이나와 분리된 치매 관련 지금 라이나와 그 다음에 ABL, DB생명의 장점이 뭐죠? 재각만 가입이 가능해요. 재각. 타자는 재가와 시설을 같이 놔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되죠? 1, 2등급을 받아야 돼요. 1, 2등급. 아, 이건 예외조항이 있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살지 않고 예외조항이죠. 시설에 입주하려면 멀리 살던가 아니면 그 부모님이 치매로 진단을 받던가 그래야지만 시설에 입주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저도 추천해줄 때 재가급여만 추천해줘요. 시설급여를 같이 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그래서 재각만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라이나, DB, ABL만 있다. 근데 한도가 라이나가 가장 한도도 거의 다 비슷하지만 오로지 유일하게 90세까지 보장이 된다. 타자는 다 10년밖에 못 돼요. 진단받으면 10년만 보장이 되지만 라이나는 90세까지. 그 예를 들어 50세 때 진단받았다. 그 얼마예요? 한 달이면 70, 1년이면 840, 10년이면 8400. 이게 50대 때 진단받으면 90대니까 40년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장기요양 등급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이죠. 21가지. 21가지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노인성 질환 21가지 중에 우리가 흔히 급한 게 뭐가 있죠? 예혈관리. 아이 유금속도 죽고. 그래서 예혈관 진단비 2,000만 원으로 가입을 하는데 아니면 재각급여로 가입할래요. 재각급여로 가입하면 나중에 내혈관 진단 받고 노인성 진단 진단이 있기 때문에 장교양 등급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50대 때 2만원으로 내혈관 진단비 2,000만원 받을 바에는 차라리 재각급여 가입해서 매월 70만원씩 90대까지 계속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혈관 진단비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재각급여도 젊은 사람들 저렴하니까 또 중간에 사망을 하면
우리가 계약자 정리금, 책임 준비금을 줘요. 그래서 납입한 해지환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젊은 사람도 요즘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지비대명, 홍무국, 나이나. 지비대명과 홍무대명은 10년 확정년이에요. 10년간만 주고 안 줘요. 하지만 라이나는 90세까지 보장이 된다. 하지만 반면에 라이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치명적 단점은 납입 면제가 중증 치매시 납입 면제예요. 납입 면제 받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1등급도 5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라이나 생명 먼저 가입을 시켜드리고요. 더 원하신 분들은 흥국이든 디비든 가입을 시켜드려요.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막 4개, 5개 가입을 해달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장교형 등급, 예전에 그 진단 받으시고, 우리가 장교형 등급 받아서 4등급 나온 사람이 많아요. 디스크 환자분들. 그러면은, 디스크는 우리가 고시상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가입하고, 나중에 1년이든 2년 이후에 장교형 등급 받아서 4등급 받은 다음에, 매월 우리가 복지용이죠? 복지용의 미끄럼 방지 양말, 2,500원 밖에 안 해요. 아니면 로시드 팬티, 이런 거 월 1회만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띵동 하고 70만원 이면 되죠. 70만원.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교형 등급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등본상에 주도 있죠. 거기에 뭐 제가 센터나 유학생도 있어요. 거기 가면 이 장교형 등급 잘 받는 노하우를 컨설팅 해주는 업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장교형 등급 받은 다음에 매월 생활비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치매담보 재가급여. 일단은 라이나의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6월달까지만 판매가 되죠. 다음달부터 보장이 축소가 되죠.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현장에서 50%가 판매한 사례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40세에서 50세의 2대지장 내외관 진단비 2천만원 가입을 할 바에는 차라리 70만원 가입해서 10년 동안 8,400만원 받는 부분들 비교해서 우리 고객분들한테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 13일날 계정 후에 경증, 중증도, 말기, 재가급여 다 완벽하게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재가급여 일단은 지금 현재 60세까지는 70만원 되고요.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이번 달 한시적이에요. 다음 달에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절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3년 장교회와 보험 수가가 22년에 대해서 3.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제가 그려 이번 달까지 업계에서 유일하게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라이나밖에 없다. 그래서 라이나 제가 그려는 90세 만기로 가능하고요. 면책이나 감액 기간이 없어요. 면책이나 감액 기간. 그래서 바로 가입하고 다음 달에 장교형 등급 신청한 다음에 매월 70만원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지사항은 잘 안 보이는데요. 머리만 고지사항이에요.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뇌상도 뇌출혈, 뭐 진단받은 적 있냐. 그래서 이런 탑 5, 5, 5가지 항목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3월 13일날 출시가 된 내용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 수술비보험 끝판왕 DB손해보험 절판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DB손해보험이에요. 일단 DB손해보험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질병 종수리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물론 연기 조건이 하나는 좀 연기 조건이 DB가 근데 수술비 담보만 봤을 때는 타사와 대비해도 보험료 차이가 3배 이상 난다. 4월달에는 DB손해보험의 수술비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질병 수술비에서 치해, 재앙절개, 요식은 이 부분들이 보장이 됐지만 4월달에는 면책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지금 수입이 지금 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DB 홍보. 그래서 매매 그리고 요식금 치액 제한절기가 홍보타 중에 유일하게 보장이 되죠. 4월부터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비손해보험의 1호종 수입이가 5종이 왜 이렇게 저렴하냐. 네, 가운데 보시면 1,400원밖에 안 해요. 5종 기준으로. 이 노란 게 어떻게 아시죠? K가 36,000원이에요. 거의 25.7배이나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참조 요율이 있죠. 요율 탈출 기간이 제시한 산업 전체 요율. 하지만 DB 같은 경우는 경험 요율이기 때문에 자체 경험 통계 근거로 탈출된 요율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5조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런 선진 변경, 5조 과연 보장받기 힘든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상과한, 뇌과리, 협심증, 치부정 이런 부분들이 5종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피손해보험 1호종 수술비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데 M사나 다른 신수술 같은 경우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로 나온다. 그리고 급여나 비급여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타사는 비급여는 안 되고 급여 부분만 돼요. 그리고 지사 같은 경우는 수술 정의에 일단 여기 뭐 약관에서 기재하지 않은 수술 코드도 보장이 되지만 타사는 수술 정의에 해당 시에만 보장이 되고요. 치의 계약경의 요시금이 집이나 매치는 보장이 되지만 KB는 보장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사의 수술비 보험이 4월달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간편보험이에요. 근데 간편보험 보면 약관을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약관에는 여기 보시 뭐라고 나있죠? 진단 확정 후에 진단 확정 후냐 아니면은 여기 보면 진단 확정 문구가 없고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왼쪽에 보면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는요 진단 확정이 되면 최초 1약으로 보장이 돼요. 그런데 지원력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3대 진단을 받았는데 유격자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지원력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가입 이후에 새로운 진단을 받아야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지사나 다른 간편보험은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기존에 있던 진단비나 치료비도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원력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 유병자보험 한참 금융감독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금융감독에서는 예전에 지방경영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단 확정 문구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비교해서 유병자보험을 추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험기간 중에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이냐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 문구가 있는 회사 없는 회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엔드 수술비죠. 엔드 수술비. 엔드는 어떻게 나가죠? 종수술비처럼 수술 방식에 따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질병 코드로 인해서 수술의 정의가 포함이 되는데요. 절제, 절단, 등의 조작.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화, 홍구, 지비, 엔드 수술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서로 지금 글씨가 약간 안 보이긴 하네요. 여기서 보면 각각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서로 틀려요. 어디 수술비는 신의료기술은 안 되고 어디는 레이저가 안 되고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손에 그런 문구가 가장 없는 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해줄 때 우리가 약관 한번 공부한 다음에 약간 진단 확정이나 보상하지 않는 손에 문구가 덜 적혀져 있는 회사로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요. 신상품 이슈와 함께 3월달도 지금 절판달이고 이번달 매출 많이 하시고요. 4월달도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도 하면 우리 팀장님들 우리 관리자분들 함께 더군유 서비스 파이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도 더군유 서비스 파이팅! 파이팅!